궁금했던 게 하지정맥류 수술 후 그 운동이 가능한지, 운동은 혹시 어떤 걸 권장하시나요? 걷는 운동을 일부러 제가 이제 권장. 오히려 걷는 운동 위주로만. 오히려 권장하시는구나. 네. 전신 모델들은 대부분 이렇게 전신을 위해서 오래 좀. 네, 하루에 한 5시간 서 있어요. 가만히 서 있나요? 저 같은 경우도 모터쇼 이런 거 하면 1시간에서 2시간씩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거든요, 이렇게. 아, 그런 경우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. 네. 그럴 때는 이렇게 까치발 운동을 가끔. 아, 이렇게 까치발 운동을.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순환이 좀 더 잘 되는. 그럼요. 이 종아리 근육을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하거든요. 종아리 근육을 이 까치발 운동으로 수축과 이완을 함으로 해서 정맥류 예방에 큰 도움 되죠. 이렇게 까치발 두지를 이렇게. 근데 몸이 왜 움직여요? 아, 원래 까치발 드니까. 까치발 운동은 쉬운 운동이니까 뭐 한 5분이나 이렇게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주는. 네. 다리를 떠는 건 좀 그렇게 안 좋아 보이는데. 다리를 이렇게는 안 돼, 알았죠? 이렇게 안 되고 방정맞게 안 되고 운동식으로. 압박스타킹 꼭 필요하고요. 압박스타킹. 예. 압박스타킹을 이렇게 주면은 좀 제 주위에 뭐 교사들이 많은데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. 아, 뭐 저도 몰랐어요. 보통 그냥 스타킹, 오늘도 탄력 스타킹 9,000원 줬거든요. 왜 이렇게 비싼지. 어제 다리 아파도 걸어갔는데 택시비가 가려고. 오늘 오신 김에 그러면 하나 저 사이즈 재가지고. 아, 진짜요? 예, 예. 예. 의료 보험도 됩니다. 진짜? 아, 의료 보험. 아, 네네. 아, 그냥 주신다는 줄. 아, 그냥 줄 수도 있고. 네. 얼마 안 해요. 그 11,0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. 선물인 줄 알겠는데 보험으로. 아, 왜냐면 제가 그냥 드릴 수도 있는데 요새 또 본인 부담금을 안 받으면 또 무슨 또 그 하여튼 우리나라 의사하기 쉽지 않아요. 세상에 공짜는 없다.